지은아, 줄을 좀 가깝게 잡아, 지금. 지은이, 뒤로 가, 뒤로. 지은이, 작게 잡아, 줄. 지은 너도 관심 줘. 이제 인사했고 천천히 한번 해보자. 어제 봤잖아, 그지? 두부야! 줄이 짧으면 더 땡겨요. 이렇게 이게 줄, 이렇게 쭉 줄여야지. 얘는 지금 너무.
표현법이 틀려서 그래. 이거 치면 야. 이거 지 간식 뺏어 먹는다. 이게 먹는 거 옆에는 개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네. 드지 마세요. 우리 건 드지 마. 사실 간식으로만 훈련을 간식을 그럴 때 간식을 많이 주면은 이제 좋은 기억이 쌓이죠. 이 산책을 뭐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m를 가더라도 얘네들이 옛날에 이제 첫 인상이 안 좋았던 게 이제 좋은 인상으로 바뀌어요. 수고비를 줘야 돼요. 그렇지. 간식만한 게 없어요. 간식 싫어하는 개들은 아픈 개들이야. 네. 건강한 개들은 간식을 다 좋아해요. 앉아.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여기도 와봐. 옳지. 이렇게 치면 돼, 그지? 두 번이나 앞면을 터는다, 그지? 옳지. 애들은 쉽게 치면 돼. 자, 가볼까? 다리까지만 가보자. 가까이 와봐. 우리도 가까이 가자. 그러지. 그래. 옳지. 아, 그자. 자. 이래. 조금 냄새 맡아도 돼. 그냥 지금 그냥 계속 얘네 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은 개들을 많이 못 남았고 산책을 많이 못 봐서 얘는 호기심 투성이에요. 얘네들을 탐색하고 싶은 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데 또 너무 이제 잡아끌어서 못 가게 하니까 얘는 지금 욕구불만이 생기는 거죠. 나는 다가가서 들이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표현법이 조금 서툴러서 그래. 야, 이제 질렸냐 벌써? 그렇게 쟤네 봐봐. 일로 와봐 엄마. 그래? 알지. 간식 싫어. 너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냐? 아니, 얘는 어려서 먹은 것도 안 먹더라고. 근데 간식, 얘는 간식보다 지금 얘네들이 궁금한 거야. 그렇지. 응. 간식을 줘도 다른 개들은 막 간식에 하나 나왔는데 이 흥분이 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탐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동생이야, 동생. 응? 제가 한 살이란다. 너보다 11살 어린 동생. 와우. 얼마나 형식이 왕성해.
12살인데도 이렇게 혈, 이렇게 체격, 체력이 좋은데. 그렇지. 갈까? 얌전 해져버렸네요. 와우. 젊은 피. 엉덩이 냄새 좀 맡게 해줘. 괜찮아요. 엉덩이 냄새가 인사법이에요. 사람들은 얼굴로 인사하지만 이게 인사법이에요. 근데 지금 인사는 두부가 적극적인 건데 얘는 조금 시큰둥하죠. 원래 인사를 하려면은 얘가 두부가 먼저 엉덩이 냄새 맡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별이가 얘 엉덩이 냄새를 맡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인사예요. 근데 얘는 엉덩이 냄새를 안 맡잖아요. 아직까지는 두부가 그렇게 뭐 딱히 아직까지 마음에 저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 못 열었어. 그렇지. 이제 아예 싫은 건 아닌데 너무 들이대니까 얘는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엉덩이 냄새 나는 거는 개들한테는 원래 이렇게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공격할 수가 있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런 거. 근데 엉덩이 냄새 나는 거는 굉장히 관심 있잖아요. 우리도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산책이 익숙해지면 소변을 난 다음에도 간식을 주세요. 아, 이렇게 산책 나와서 이렇게 소변을 놓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소변 오줌 똥 싸는 거는 긴장을 늦췄다는 얘기예요.